아니. 네, 안녕하십니까. 영식 오빠 반갑습니다. 나는 매번 줌이나 교회에서 보는 얼굴이시지만 금요일에 만난다고 하시니 만나게 되니 또 새롭네요. 아멘. 오늘 요한복음 말씀이었는데요. 그 길찻사에 상독 오빠가 올려놓으신 그것을 훑어봤는데 요한복음의 중심이 생명과 건축, 몸의 건축이었어요. 그리고 생명은 그리스도 안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오신 예수는 생명의 수요, 생명의 떡, 그리고 건축은 하나님의 처소요, 성전이신 그리스도, 그의 몸인 교회로 건축됨. 대요라고 할수 있죠. 그걸 말씀하셨는데, 제가 나라는 사람이 근원이 뭐 한미라라는 사람이 참 신기해요. 건축 누군가 짜여져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다른 타인과 짜여져서 그것도 더군다나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건축이 된다고 하니 이제 되었잖아요. 이제 그의 생명의 복음을 가진 생명을 가진 그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건축이 되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정말 특이한 저 한미라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한번 생각을 해 보니 주가 주신 힘이 아니면 주가 주신 능력이 아니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멘. 그렇게 생각해 보니 야곱이 생각이 났어요. 야곱의 환도뼈를 꺾으신 하나님. 야곱의 환도뼈를 꺾으셔서 기어코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그 환도뼈가 꺾여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이 아니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그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환도뼈가 꺾어진 그 야곱이 하나님을 떠나면 주저앉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같이 이렇게, 정말 독립적인 이 혼자로서도 잘살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짜여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언니 오빠라고 하면서 이렇게, 내가 아닌, 천연적인 내가 아닌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연단과 고난을 거쳐서,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홀로서는 조각목이, 그렇게 해서 조각목이 된것 같아요. 다 조각목이 되었잖아요. 각자마다 연단과 과정을 거쳐서. 이제 조각목이 되었는데, 그 조각목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다 이렇게 짜여져야 된다는 거죠. 짜여지려면 역청을 바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역청을 의미하는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예요. 근데 역청을 이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네이버님한테 물어봐서 검색을 했더니 역청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코페르니라고 하는데 그 뜻은 속량, 속죄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 홀로서는 이제 조각목이 되었는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언니 오빠들과 동생들과 친구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조각목이 되어서 다 모였는데 우리가 정말 진하게 짜여질 수 있는 것은 그 역청을 또 무엇을 성경 안에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월절 어린 양 문지방에 발랐던 주님의 보혈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다시 산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죽고 다시 산그 영,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연합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역청이라는 거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큰 과정과 폭풍우를 거쳐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탄생되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런 모든 과정이 이제 와 보니 오늘 현재 시점으로 와 보니 필요해서 필요했구나. 하나님이 필요해서 더 정결하고 더 성결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다시
다시 주님의 몸된 그 생명의 건축으로 다시 지음 받기 위해서 그 역청으로 우리가 단체적 역청으로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가 다시 죽고 단체적으로 죽고 다시 산그 자리에서 더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다시 만나서 그렇게 깊이 짜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내가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이 2PM 안에서 짜여지고 그것도 이제 근원이 임으로써 다시 제가 새로 태어났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짜여질 수 있었던 것은 역청이 대신 죽고 다시 산그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언니 오빠들 친구들 동생들과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그 죽고 다시 산그 새로운 자리가 아니면 우리는 연합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엄청난 과정과 폭풍과 어떠한 고난과 역경들이 우리가 다 같이 지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주님 몸된 그 건축 안에서 보면 필요했구나, 꼭 필요했구나라는 것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진해지지 않았습니까? 상도 오빠도 진해졌고 모두가 다 진한 그 주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진해지니까 더 끈끈하게 그 역청이 잘 붙어서 방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하시니 더 깊이 짜여질 그 말씀 안에서 깊이 짜여질 시간들이 기대가 되고 고대가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